국토전략TV? 중국인 만주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치파오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의 전통의상하면 실크 재질의 치파오, 즉 만주족의 전통의상을 중국의 심볼릭한 의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 아이덴티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우고 과거 한족의 옷이라는 한풀을 자국의 전통 옷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한풀하는 옷은 청나라 시기와 문화 대혁명기를 거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의류입니다. 드라마나 옛날 고서에서나 볼 법한 옷을 자국의 전통 옷인 것처럼 홍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국. 만주족 이방민족 취급하기 시작? 최근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문화 현상들을 통해 중국이 만주족을 이방민족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만주족을 이방인이 아닌 한족의 일부로 취급했습니다. 소수의 이방 소수민족인 만주족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의 한족을 정벌하고 청나라를 건국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는 자국 역사의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사실 만주족들의 나라, 즉 만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때까지 분명히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모택동이 만주를 완전히 중국령으로 편입한 이후로는 만주족은 완전히 중국 민족으로 분류되고 그들의 언어와 문자조차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간 청나라 지배하에 중국의 대중의류로 보급된 치파오, 즉 청나라의 전통 복식은 여전히 근대 중국을 상징하는, 자국을 상징하는 의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체를 상징하던 이 치파오를 중국이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치파오가 만주족만의 민족 복식이 되어 만주족만의 민족적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만주족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들은 자신의 진짜 성씨, 만주족의 성씨를 찾기 시작했고 만주족의 언어와 문자를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인구 1068만 명인 만주족 사회의 은연 중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주족 스스로 우리는 중국인이 아닌 만주족이다 라는 민족적 독립심이 고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의 외교적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주 문제와 몽골의 외교 문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몽골 만주 세 지역이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이 강화되고 한반도의 통일 세력이 등장한다면 만주의 분리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젊은 청년들을 비롯한 중국의 메인스트림 사회에서 만주족의 문화를 버리고자 하는 운동은 뜻밖의 만주족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몽골에서 최근 벌어지는 외교적 상황은 만주족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상치 않은 몽골 외교. 몽골이 세계 서방 외교 무대의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굵직한 인물들이 연달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몽골은 인접한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의 외교 무대로 여겨지며 가까운 거리의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정도의 나라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직접 몽골을 찾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한국, 미국, 몽골의 3국 외교 채널, 한미몽 삼각 히토류 안보 외교 트라이앵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몽골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황이 방문하는 나라들은 국가적 성장이나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나라 또는 세계 지정학적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을 주로 선택합니다. 서방 외교계에서도 교황이 왜 몽골을 방문하는지에 대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몽골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몽골 방문에서는 우라늄 문제가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하는 유럽의 원자력 강대국인데 최근 아프리카의 주요 우라늄 생산국 니제르에서 러시아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라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몽골과 남고비 지역에서의 우라늄 채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토류 공급망에서도 한국, 몽골, 미국의 삼각 동맹이 형성되면서 몽골의 자원 외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몽골의 지정학적 급부상은 몽골 내 경제력을 강화하고 내몽골과 러시아의 구몽골령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만주, 내몽골, 한반도 등의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이 약화되면서 커지는 나라들. 중국의 외교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약화될수록 주변 국가, 특히 몽골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주 지방의 분리 독립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이 통일되는 경우 한반도, 만주, 몽골로 이어지는 자유민주주의의 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노선이 중요한 이유는 몽골이 현재 자원 수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러시아나 중국을 거쳐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패권이 약화될수록 몽골은 마치 호주처럼 거대한 자원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100만 명의 만주족의 분리주의 운동도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일 만주족이 국가를 세운다면 한반도와 몽골, 베이징 수도권 사이의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중국인이 아닌 만주인입니다. 인구 1천만 명의 만주국 설립이 가능할까요? 최근 중국은 만주족의 전통의상인 치파오를 버리면서 만주족들만의 고유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주족의 전통적인 것들은 중국의 심볼릭한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이 과거 멸망했던 명나라 등의 문화들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만주족의 입장에서는 정체성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주족들은 매우 문화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지배계층으로 자리 잡아오면서 문화와 예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고, 청나라 멸망과 만주국 멸망 후 많은 만주족 왕족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며 세계 유명한 고위층과 인연이 많은 민족들입니다. 현재 인구 1천만 명의 만주족은 한국인과 혈통적으로 DNA가 근접합니다. 2003년 국내학계에서 실시된 한국인의 DNA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과 만주인들의 DNA가 중국 조선족 다음으로 가장 가까우며, 그 다음은 일본인 순서로, 한국인, 조선족, 만주족, 일본인 순서로 사실상 같은 민족 계통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만주인들이 한국인들과 매우 연이 깊은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주족과 한민족은 친척관계? 한국과 만주족은 원래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사실상 같은 친척 계통의 민족으로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친밀했던 두 민족의 악연은 병자호란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조선 기득권 사이에 팽배했던 소중화주의 사상과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명나라에 치우친 사대외교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주족, 즉 후금 세력이 조선을 침략한 병자호란 사건은 당시 조선 양간 사대부들의 뿌리 깊은 중화사상신봉과 중국을 흠모하는 모화사상으로 인해 빚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중국 명나라, 즉 한족과 화하족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망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명나라와 국가적 운명을 같이 하는 선택을 해 신흥 건국 세력인 만주족에 의해 침략을 당했고, 조선의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직접 청나라 황제를 앞에 두고 삼백우고두레, 즉 이마에 피가 맺힐 정도로 땅에 찌어져라며 복종을 맹세하게 되는 처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주족 건국 세력은 조선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여 침략할 생각이 없다 했으며, 오히려 형제국이 되자는 제안을 먼저 조선에 건넸습니다. 만약 당시 조선이 망해가는 명나라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같은 친척 계통의 민족인 후금과 손을 잡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를 했다면 조선은 17세기 이후 열렸던 동서양의 도자기 무역 시대에서 주요한 패권 국가 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중국을 지배하는 일종의 지배 계층의 지위까지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시기와 비슷하게 중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고 신흥 세력들이 북방에서 새롭게 떠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에 불과한 몽골이 통일 몽골을 일으켜 인구 1000만, 2000만이 넘는 중견국으로 성장하려 하고 있고, 만주에서의 새로운 분리주의 운동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부분은 이들 나라들이 반중국 친서방주의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은 서방 외교 핵심 담당자들이 앞다투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멸망해 가던 명나라에 베팅을 하던 실수를 다시 반복해야 할지
아니면 북방 신흥 국가들과의 우방 관계를 강화하며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서방 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국가적 번영의 기회를 찾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